병원 갔다 나와서 또 병원 가는 길. 여기는 15군데 마을이 예쁘다. 방금 피 하나 뽑고 여기 그리고 이제 스캔 CT 찍으러 가는데 프랑스는 CT에 넣는 그 조형물도 내가 약국에서 사가야 된다. 여기 동네가 됐다 예뻐. 이렇게 가게 스쿠터 팔고 이렇게 깨알수 여기 가게는 꽃 파네. 프랑스에서 많이 있는 빵빵. 성격이 나쁜 아저씨. 여기에 또 공원이 있고 여기 동네 공원 15구. 이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와 15구 요거다. 어쨌든 예뻐. 난 계속 병원에 갈 예정. 강아지가 저렇게 걸어간다. 여기는 굳이 아무 안 한다. 여기가 스캔하는 거. 스캔하러 이제 왔는데 왜 이렇게 예쁘지? 갑니다. 옆에 예쁜 건물. 병원 다녀오는 길 이제 나간다. 그 뭐지? 그 핏줄을 잘못 찾아서 세 번 찔리고 결국 성공했다는 그런. 에펠타워 가는 길 사람들이 화가 나 있다. 아마 여기인 것 같은데 다시 또 찍겠음. 여기는 오래된 책들을 파는 곳. 여기는 모든 사람들이 많이 오는 이런 곳이다. 이 앞에서 이제 다들 누워가지고 이제 에펠타워도 보고 그러는 곳. 옆에 이렇게 벤치도 있고 어쨌든 그렇다. 다음에 오면은 사람들도 나 아직 저기 투 에펠 안 올라가 봤는데 나중에 올라가 볼 수 있기를. 안녕. Alors, c'est le 26. Oui. Et en novembre, vous déménagez. Vous allez prendre. Vous n'allez pas vendre. Ah oui, bah j'imagine.
프랑스에서는 강아지를 자유롭게 풀어놓고 다닙니다. 풀밭에서 뛰어놀고 이러는 공원이 많아요. 강아지들의 모임. 진짜 귀여워. Non, 강아지는 루카야지는 친구들을 쳐다보고 있는 듯하다. Alors soit là, soit ailleurs, je vais dire à Robert. Oui, je vais lui dire. Si on peut arrêter. Je vais demander le travail, je vais me compter que le vendredi à midi en jardin. Ici, c'est lui qui facile. Il te prend en jardin. 저긴 강아지들 엄마의 모임. 신났다, 신났어. 강아지들의 엄청난 미팅. 에펠타워에서 나오면 여기에 갸벨레리라고 그 뭐지? 말을 돕는 곳 있는데 역을 보면 저기에 에콜 밀리테아라고 이게 아마 군인들이 뭐 이렇게 있나 보다. 나도 처음이라 잘 모르는. 어쨌든 현재 이렇답니다. 여기가 내가 말한 파리에서 운전하면 어려운 이유 중 하나. 아니 여기 가운데로 길이 사방이 다 이렇다. 어떻게 여기서 운전을. 이게 좀 이렇게 되기는. 오늘은 몸이 조금 안 좋았어서 병원 가서, 프랑스는 병원 한번 가면 뭐 한국처럼 한 번에 검사를 다 받을 수 있는 게 아니고 병원에서 일단 메디상 제네랄리스트라고 이제 일반 병원, 그냥 기본 병원에 가서 약간 내과 이런 느낌으로 가서 거기서 처방을 먼저 받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필요에 따라서 이제 추가 뭐 피검사를 해야 되면 피검사는 라보가토아 해서 연구 그 약간 실험실 이런 곳을 가야 하고 그 외에 뭐 아 배 오늘 나는 이제 CT 찍었는데 한국식으로 하면 CT 찍게 되면 또 CT 찍는 곳에 또 가서 검사를 또 받아야 하는 그리고 그 각각도 병원에서 연결이 아니라 병원에서는 처방전만 써주고 내가 그런 곳을 찾아서 가서 검사를 해야 되는 그런 시스템이라. 거의 며칠에 걸쳐서 병원 예약을 하고 이제 병원에 갔다 와서 오늘까지 검사를 받고 이제 다른 사람 잘 모르겠지만 나 같은 경우는 이제 피검사는 괜찮은 편인 이제 피검사는 쉽게 이제 가져올 수 있는데 이게 스캔하고 이런 것들은 조금 약속을 미리 잡아야 되고 바로 하는 경우가 거의 없는데 나 같은 경우는 바로 어제 전화해서 오늘 스캔을 뜬 그런 거고
일부러 집에 걱정할까봐 많이 얘기 못했는데 요즘에 프랑스에 오면서 물도 바뀌고 음식도 바뀌고 뭐 그래서 그런지 또 단 것도 먹고 어쨌든 한국이랑은 좀 다르게 식사를 확실히 하게 되니까 갑자기 몸이 안 좋아져서 오늘 갔다 오고 끝나고 이제 또 에펠타워가 근처여서 왜냐면 15구에 이제 병원이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검사를 받고 이제 에펠이 근처에 있어가지고 이제 근처 걸어가면서 또 그냥 조금 쉬다가 걷고 이제 한인마트 들려서 아 요리를 해서 먹기 시작해야겠구나 싶어서 좀 조심히 먹어야겠구나. 어쩐지 요새 몸이 자꾸 붓고 힘들긴 했어요. 그래서 어쨌든 주절주절하긴 하지만 그렇게 해서 왔고 약간 생각을 좀 하게 되고 요즘 들어선 다시 일을 찾아야겠다 이런 생각도 많이 들어가지고 이제 또 할 수 있는 만큼 찾아서 보려고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뭐 뭐라도 되지 않을까 싶은. 그리고 오늘 있었던 일 중에 좀 웃겼던 게 시티 찍는데 아니 한국은 옷을 원래 이렇게 줘가지고 옷을 갈아입고 왜냐면 시티 찍을 때 뭐 와이어나 뭐 이런 금속 메탈 이쪽이 찍히면 안 되기 때문에 그다가 나는 또 복부를 찍는 거라서 그랬는데 아니 왜 옷이 없어? 옷이 없고 옷이 먼저 없고 그 친구 와가지고 이제 나 안에 티셔츠 입었냐 그래가지고 아니다 이거 하나 입었다 하니까 그러면은 뭐 속옷 벗고 이것만 입고 나와라 그래서 밑에 바지도 벗고 이래서 아 바지를 주는 줄 알았지 아니면 그 바지 버클 부분만 이제 열고 찍는 줄 알았지 근데 바지를 다 벗고 그래서 내가 물어봤지 그러면 밑에 속옷만 입고 나와야 되냐 했더니 맞다 속옷만 입고 나와야 된다 그래가지고 어떤 작은 방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다 옷을 갈아입고 이제 나오려고 하니까 약간 그분이 그 문을 열어 그랬다요 나오라고 하니까 나는 티셔츠에 속옷만 밑에 입고서 이렇게 나가가지고 누워서 근데 사람들 눈이 이제 또 검사한 사람이 한 분이 아니니까 근데 여자분만 이제 그래 괜찮다 했는데 남자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당황해가지고 그냥 마스크 껴서 다행이다 이런 점 그리고 나서 또 뭐가 있었더라 그리고 내가 이렇게 혈관이 잘 안 보여가지고 진짜 운동해야 될 것 같아요 다시 혈관이 원래 잘 안 보이는데 잘 이게 혈관이 건강한 혈관이 아니어가지고 근데 요새 날도 추우니까 여름엔 그래도 이제 좀 날이 더우니까 원래 손발이 좀 따뜻하면 혈관이 좀 더 잘 보인다고 하는데 날이 추워가지고 손발이 꽁꽁 얼어있는데 요새 또 날씨가 항상 추워져서 꽁꽁 얼어있는데 거기에 또 이게 팔에 이거 치려니까 이게 되겠냐고요 그래가지고 나 몇 개 찔렸지? 여기 다 찔리고 여기도 다 찔려서 멍들었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나중에 화가 나갖고 내 팔을 막 때리면서 혈관 나오게 했다고 이분이 너 원래 이렇게 잘 안 찾아지냐 그래서 원래 안 찾아진다 치마를 잘 안 찾아진다 미안하다고 했더니 괜찮다고 하면서 막 남자분이 와서 때리는데 나는 티셔츠에 소금을 입고 누워서 하늘만 바라보고 있는데 이분이 또 한국은 좀 착해서 이렇게 좀 이렇게 천천히 나서 이렇게 조심하는데 여기는 푹 나와서 후비후비 여자분도 이제 처음 나를 되게 실험지처럼 안타깝게 쳐다보고 어쨌든 뭐 배는 불편하니 뭐 엄청 아픈 거는 걱정할까봐 얘기하지만 엄청 괴로워서 막 예전처럼 아픈 건 아닌데 조금씩 예전 초창기처럼 아파가지고 이제 빨리 검사를 받는 게 낫겠다 싶어서 일단 검사를 받았고 나는 뮤추얼 그 프랑스로 치면 보험이 없어가지고 좀 많이 내긴 했지만 이게 여러 번이면 뮤추얼이라고 이거를 하겠는데 한 번이지 않을까 싶어서 그리고 또 일을 하면 그 일에서 뮤추얼이 또 나오니까 일단은 한 번이니까 냈는데
꽤 많이 돈을 내고 그런 이상한 경험도 하고 이제 결과는 이제 또 받아요. 그래서 받아서 이제 그걸 가지고 내가 처음에 봤던 그 의사를 찾아서 가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그러니까 또 그 의사를 만나러 또 약속을 잡아서 가야 되는 정신 차리고 건강 관리 좀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이게 스트레스 받으니까 먹는 걸로 푸나? 어쨌든 그렇게 해서 오늘의 얘기는 여기까지. 약간 하루에 안 할 일이 않는 것처럼 하루에 얘기를 다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주면 좋을 것 같다 뭐 이런 코멘트가 있었기 때문에 한번 해봤습니다. 얼굴도 많이 붓고 몸이 땡땡 부었지만 조만간 점점 더 건강한 영주를 만나보길 바라면서 여기까지.